어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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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말해? 이거 완전 오빠 저 배경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 지금 찍을 거야? 연습해, 연습. 아, 그래?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나영이에요. 안녕하세요. 한번 이건 그냥 넣었어요. 할아버지 안녕. 나영이에요. 오빠 나 못하겠어. 지금 뭐들 하는 겁니까? 지금 뭐들 하는 겝니까? 이 옷색 예쁜 것 같아.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인사만 몇번 하는 거니? 팔순잔치 인사말 문구 문자 모음들을 좀 인용을 해서 한번 제 마음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늘 청춘이라는 할아버지께서 오늘 팔순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마음 오래도록 간직하시기를 바라며 늘 행복하시고 건강 잃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효성 있는 자녀들을 두어 정말 기쁘시겠습니다. 사람의 복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여기는 것이 장수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좋은 행사를 장성한 자녀분들이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의미 있는 축제에 참여하지 못한 데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멀리서나마 이렇게 축하를 대신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 팔순잔치에 다들 가족들 모인다 그래서 한국에 가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었으니 이렇게 영상이라도 보냅니다. 어때? 좀 괜찮지? 한국에 1년 이상 동안 요즘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한국에 갈수 있는 날들 앞으로 더 많을 테니까 그동안 꼭 건강하시고 그리고 하루하루 즐거운 즐겁게 왜 발음이 안 되지? 하루하루 즐겁게 행복하게 할머니랑 건강하게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 보내셨으면 합니다. 이거를 아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한국에서 할아버지 팔순잔치를 축하해 주시는 모든 분들일 것 같은데요. 저는 일본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일본도 요즘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고 그래서 긴급 사태 발령 같은 것도 나고 기본 일도 재택근무가 기본이어서 계속 집에서 일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지만 정말 건강하고 즐거운 생신 맞이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렇게 멀리 있는 일본에서도 할아버지의 건강을 정말로 생각하고 즐겁게 생활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답니다. 그러면 이만 바이바이.
공신 축하드려요. 너무 소름 돋아. 왜? 왜? 어, 왜 가려서.